이제 이번 달 우리가 보게 될 과목은 상담적 성경연구법입니다. 상담적 성경연구법. 이 상담적 성경연구법의 위치가 어딘가 하면 이제 나중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담학 학습 안내, 성경적 상담학 학습 안내로 가시면 이제 과목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과목 소개 보시면서 여기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성경적 상담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수준이 세미나반부터 시작해서 세미나반 공부는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 상담학을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게 이제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주제도 간단한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가정이라든지 혹은 대화라든지 그다음에 진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미나와 관계된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배운 걸 즉각 쓸 수 있어야죠. 배운 걸 한참 있다 써야 된다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배운 걸 당장 돌아가서 이렇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리고 내 아는 사람들에게, 내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과목들이 이제 세미나예요. 그리고 세미나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강의반으로 오고요. 강의반. 강의반은 뭐냐면 이제 원리를, 성경적 상담학 그 자체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나온 성경적 상담학이고 여기 다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 상담학에 구성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이거 알고 저거 알고 자동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게 아니라 한층 한층 이렇게 쌓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당장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론 그 자체를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강의 반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하면 이게 로테이션 되니까, 혹은 세미나 반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어요. 세미나 반을 먼저 시작하게 되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아 이런 게 성경 상담학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의반을 먼저 시작하신 분은 성경적 상담학 그 자체를 배우기 때문에 아 이게 성경적 상담학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개론, 성경 상담학의 개론, 그 다음에 원리, 역동성, 방법론, 역사, 보통 다 이게 성경적 상담학에 관한 거예요. 성경적 상담학의 개론, 성경적 상담학의 원리, 이 중에서 제일 치열한 게 개론이에요. 성경 상담학의 개론. 여기서 얼마나 이 기존에 알고 있던 이 심리 상담과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교육 프로그램, 뭐 멘토링, 혹은 내적 치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다 버려야 하는지를 배우기 때문에 근데 개론 수업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건 개론 수업, 이 성경 상담학 개론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 어려운 과목,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는 개목은 다 개론이 어려워요. 개론을 거치고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할 만한 겁니다. 저도 이제 제가 철학을 전공했는데 철학 개론 수업이 제일 어려웠어요. 뭣도모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개론이 제일 힘들었어요. 책도 개론 서적이 제일 어려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그렇대요. 예? 개론 서적은 항상 이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상담은 개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우리 저녁반에 개론 수업을 잠깐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진짜 어려웠어요. 저도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심리학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심리학으로 물들어 있는지 몰라요. 그를 제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것과 씨름하고 수많은 질문에 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느라 이제 지난 학기 지난달 저녁 수업이 되게 아주 역동적이었고 활기찼는데 이번 달엔 폐강될 것 같아요. 명수가 부족해서 한 달하고 폐강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강의반이고. 그럼 이제 세미나 강의를 이제 들었으면 그럼 내가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다 하면 실습을 하는 거예요. 실습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성경 상담학을 배운 사람이지 성경 상담학의 어떤 그 뭐 어떤 그런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세미나로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자기 가족, 뭐 친지, 자식, 부모 요 정도만 할 수 있지. 강의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실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학기부터 실습반, 왜냐하면 실습반은 이걸 공부한 분들이 배울 수 있어서 지난 학기에야 비로소 실습반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 학기도 지금 실습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가요? 이제 실습반 하시는 분들, 어려워요, 쉬워요? 실습반. 실습반 대표. 이원숙 집사님,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실습이 쉬우면 이상한 거예요. 그 실습은 아주 이상한 실습인 겁니다. 정말 의학을 다 배웠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람을 만나는 건 이건 책을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실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게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과목별로 문제진단법, 이게 사실 결국은 다 하나지만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문제도 진단해보고 사례도 연구해보고 상담 훈련도 좀 받아보고 영어 상담도 있는데 영어 상담이 뭔가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별로, 그 다음에 어려운 중독 부분, 이제 세대 상담이나 중독 상담은 그냥 상담만 하는 거예요. 세대 케이스, 이제 우리가 목표 한 100개 케이스는 한 100개 정도 계속 세대별로 유아, 또 유년, 초등, 중등, 고등, 그 다음에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해서 케이스만, 케이스는 널려 있어요. 인터넷에 고민은 사람들이 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 케이스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별로 아 이런 차이구나, 애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그게 뭐 만나서 이렇게 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은 괴로워서 어떻게든 자기 괴로움을 예, 표현하려고 다 올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독 상담, 인터넷 중독, 술 중독, 그 다음에 또 성 중독, 도박 중독, 혹은 뭐 각종 중독들, 내가 이걸 못 버리겠다 하는 중독, 그런 중독들, 이건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실습은 이게 돼 있는 분들이 들을 수 있지, 그냥 아, 나 듣고 싶어요 들으면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해부에 들어가려고 해도 난 의대생이야, 난 이걸 해야 돼, 난 이런 것도 목적이 있어 라고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뭣도 모르고 이렇게 들어가서 하고 인체의 장기를 보게 돼요. 그러면 충격받아서 못하는 거예요. 뭐 당장 우리도 실습반 첫 번째 수업하고 나서 머리가 아프고 그냥 아 우리가 왜 이런 문제를 아직 해야 되냐고 당장 입이 이만큼 나왔었어요. 그러니 이걸 해도 이 정도인데 이거 안 하고 이걸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사례 찾아오라고 하고 숙제 내주고 이런 거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 되고 아 이건 내가 할만해, 하고 싶어, 또 해야 되는 것 같아, 그게 내 사명이야, 최소한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제 실습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실습반까지가 우리의 전체 과정의 끝이고, 그 다음엔 자유예요. 자유. 그 다음에 상담실은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상담 활동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상담학교에서 사례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는 일에 같이 하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상담사 자격증은 무의미해요. 사실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저도 사실 이제 이전에 상담학회 간사로 활동도 했었는데 그건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뭐 이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어떤 상담을 했고 혹은 어떻게 상담을 할 수 있고 이걸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자격증 자체가, 자격증 발급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상담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상담을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지난 학기 강의반 수업을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느끼게 됐는데, 우리의 목적은 성경적 상담학의 사실 목적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그 이상으로 가려고 하면 그럼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 애초의 목적에서 이상하게 변질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적 상담학을 배워서
직장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거나 성경적 상담학으로 해서 뭐 내가 그런 부분을 소득 수준으로 생각하려거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실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그게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성경 상담학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해봐도 그렇지만 성경적 상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이건 때로 사람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괴로우니까 괴로운데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원리로 도와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때로 제가 만났던 어떤 상담자는 내가 내 돈 주고 상담하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코치코치 캐물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돈 주고 상담하는데 그러니까 벌써 자세가 목사님은 틀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상담할 때 그건 왜 그러셨어요? 그건 왜 그랬죠? 그는 그래서 원했던 게 뭐죠? 이렇게 제가 물어대니까 싫다는 거예요. 묻는 게. 네? 아,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상담하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쳐주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합리화하고 내가 내 이 우울함과 내 괴로움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때 맞다고 해주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 물론 그렇게 할 때 상담을 할 수는 없지만 저도 고민을 해봅니다. 때로는 교회로도 그렇게 와요. 교회로도 와서 자기가 심리 상담을 경험한 적이 있고 정신과를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 교회에서 또 상담을 하고 그럴 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 저는 그냥 정확히 얘기를 해줘요. 성경 상담학은 하나님 보게 하는 것이고 당신의 문제를 버리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면 그럼 눈치 빠른 사람은 이걸 깨달아요. 이건 내 중심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때로는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중심을 바꿔버려요? 이건 원래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과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건데 그 중심을 바꿔서 그래서 이제 성형상담학을 배운 분들도 변질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성형상담의 수준도 떨어지는 것이고 중심이 하나님께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 문제는 이래서 그렇다 저 문제는 저래서 그렇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우리로 하여금 아 이게 내가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있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사람 중심이 되다 보면 이렇게 합리화되고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주게 되고 그 사람 하고 싶은 대로 해주게 되면 그럼 사실 하나님의 의미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로 온다 하더라도 상담에 대해서 묻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잘 해줄 수가 없고 실제 상담실에서도 그런 식으로 와서 상담을 받으려 할 때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짜 괴로운 문제를 도와줄 수 있어요. 죽고 싶어하는 이유를 찾아줄 수 있어요. 왜 약을 먹는지 왜 약을 못 끊는지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땐 방법은 딱 하나뿐이야.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불신자이거나 신자거나 다 동일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뭘 바라보게 되냐면 자기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게 자기를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자기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모든 반응체계가 자기 중심적일 때 그래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순간순간 고만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 뿐이지 약을 먹지 않을 땐 제정신 들어올 땐 또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약은 그를 조금씩 지체시켜주는 것 뿐이지 그걸 없애줄 수는 없어요. 그런 의향 자체를. 그러니 그걸 정말 고만두고자 할 때는 상담을 신청하게 되거든요.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정신과 상담, 심리 상담 받을 만큼 받고 그 다음에 정신과 상담도 받을 만큼 받고 약도 먹을 만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할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상담을 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그 상담 수준이 결혼, 이혼, 뭐 자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오다 보니까 왜냐하면 성형상담학이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다 다루거든요. 그리고 사실 미국 웨스트민스터의 논문들을 봐도 간단한 문제도 있지만 더 어려운 정신분열, 정신과 이런 데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다 영문이라서 볼 수가 없다는 것뿐이지. 예?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논문도 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거는 뭐, 또 문화적인 또 차이도 있고, 그걸 설사 해석을 해서 봤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럼 우리 정신병은 다르거든요. 거기 정신병은 마약하고 섹스와 도박과 이런 엄청난 그런, 예, 총기와 이런 것들로 이제 정신병이 가는 거고, 우리는 그저 고장 뭐 인터넷하고 뭐 게임하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예? 마약을 하고 안 하고의 어떤 수준이 문제 수준, 정신병도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여기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씨름이 이제 상담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우리에게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상담사 자격증은 없어요. 우리는 다만 이걸 끝내면 수료증만 발급해 드리는 거예요. 상담사 자격증이란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여러 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 기관이 이 우리가 요 기관 속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자격증은 서로 혼용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자격증 쪽을 좀 알아봤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조건이 뭐냐 하면 그 강의를 받아들여야 돼요. 공통의 강의를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은 강의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제 자격증은 애초에 포기했어요. 그래서 자격증 문의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는 자격증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연계되어 있는 기관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이걸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상담실이 지금 우리가 대외적으로 하고 있는 유일한 활동이에요. 이걸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괜찮으시면 이제 같이 오셔서 할 수 있고, 거기에 할 수 있는 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미나, 강의, 실습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의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중간중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여러분의 목적에 맞게끔 따라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우리의 이 최종의 목적은 결국은 이제 상담실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인원이 태 부족해서 지금 상담한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한 사람만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세션이에요. 세션은 상담이 아니고 그냥 조금만 도와주는 거에서 상담은 저 혼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지금 쌓여있는 케이스가 뭐 셀 수가 없어요. 계속 그냥 있는 사람도 안 끝났는데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안 끝났는데 또 들어오고 그 사람이 다 종결되지 않는데 또 들어오니까 결국은 케이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끝이 나야 되는데 왜 끝이 안 나고 또 진행되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게 되고, 그걸 어떻게 해서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상담료가 올라가게 됐던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한 6개월 정도까지 밀렸었어요. 근데 그걸 단축시키고 뭐 당연 어쩔 수 없는 걸 제가 혼자서 이걸 하니까, 그리고 저도 뭐 24시간 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네 케이스밖에 못해요. 네 번 이상을 하면 진짜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예? 그래서 거의 다섯 번째는 거의 비몽사몽 간에, 예? 그 한 시간이 한 케이스인데 그걸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걸 또 목회도 해야 되죠. 또 담임 목사란 말이에요. 또 성도들이 원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 이것만 하고 있으면 목사님 정신 차리고 상담 좀 그만하시고, 예? 이거 해주세요. 신방 해주세요. 성경 공부 해주세요. 뭐 교회 일 처리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세미나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게 목적이지만 중간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다 하면 그게 여러분이 이제 찾으시는 내용이 되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거기까지 가고 싶은 건 아니다. 내가 목사님 하시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건 아니다 하면 내가 세미나에서 여기까지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거기까지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삶 속에 있는 거를 여기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쪽으로 뭐가 펼쳐져 있냐 하면 여기서 막 예, 문제와 어려움과 괴로움, 근데 그 수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와 계속 찌꾸째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내가 좀더 위로 올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란 자식은 어떠해야 되는가? 또 아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딸은 어떠해야 되는가? 가족은 어떠해야 되는가? 남편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이렇게 와서 아 원래 이래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다시 내려오면 그럼 이제 다르게 되는 거예요. 아 가정은 원래 이랬어야 됐었구나. 또 내 삶은 이랬어야 됐었구나. 내 말은 원래 이랬어야 됐구나. 근데 그러지 못했구나. 이제 거기까지 의미가 있다면 그걸로도 족하는 것이고. 근데 또 하다 보니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나는 내 친님의 강의도 들어야 되겠다. 이제 강의 반 이후부터는 어려워져요. 이론을 다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론을 알아야 뭘 할 수 있냐면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론을 알지 못하면 응용을 못하고 응용을 못하면 뭘 할 수 없냐면 많은 사례들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실습반이에요. 실습반에서 나누는 모든 사례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론적인 바탕이 있어야 돼요. 이론적 바탕이 없이 이론 저 사례만 다루잖아요. 경험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문제로 괴로워했어요. 저 사람 무슨 그런 걸 한 10여 년 한다고 해보세요. 현장 경험 10년이 있다고 해보세요. 많은 경험의 어떤 지식은 알죠. 하지만 해결을 하는 어떤 지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임상이 많고 현장 경험이 많으면 지혜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건 이론이 있을 때에 비교해서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론을 공부하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아 이론적으로 이렇구나. 또 어떤 분은 이론만 아는 게 목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강의를 해야 되거나 혹은 써먹어야 되거나 혹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 위치에서 아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구나. 더 멀리 볼 수 있다고요. 더 많은 부분들을. 올라가는 만큼 볼 수 있어요. 세미나에서는 자기 하여튼 주변 가족 이상으로 나가기는 어려워요. 나 강의를 보면 더 넓은 세계가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나가서 아, 나 강의 말고 더 큰 세계를 보고 싶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사람들이 있고 여기 세계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 보고 싶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실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습까지 올라오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아, 이 세상에 정말 괴로운 사람이 참 많구나. 그리고 그런 괴로움은 참 별의별 괴로움이 있구나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올라가는 만큼, 배우는 것만큼 이제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내가 뛰어들고자 하면 이제 상담실이 되는 거죠. 상담실에 갔을 때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상담 우리 실습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리고 오늘 첫 시간이라서 성경연구법에 대한 어떤 의도와 그리고 목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제 여러분이 실습 지나고 상담실이 됐을 때 여러분의 이름으로 혹은 여러분이 어떤 기관의 소속자로 하게 될 때의 그 부담감이 있어요.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개척을 하고 개척을 하면서 그런 뭐 개척에서의 그런 의미는 당연히 교회가 있어서 오는 건 없단 말이에요. 기초교회 교회가 있어서 오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 교회가 의미 있을 때만 온단 말이에요. 혹은 지나갔다 하더라도 의미 있을 때만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많은 그 스트레스가 있어요. 나를 주목하는구나. 나에게서 뭔가 나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담실에 같이 하게 될 때 역시 여러분도 그게 노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이제 이원숙 간사님이 이제 상담 간사로 또 그다음에 이제 예약하시고 이런 뭐 이런 거 하는데 하여튼 모든 사람은 이원숙 간사님을 거친단 말이에요. 이원숙 간사님 누군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분은 왜 저러지? 저분은 왜 그렇게 말했지? 이렇게 말했지? 저도 마찬가지고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노출이 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나는 내 이상의 어떤 인간관계를 펼쳐본 적이 없는데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게 될 때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를 예전에 못 견뎌서 몇 분이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게 정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야죠. 전화에 응대를 해야죠. 또 심한 말을 하죠. 심한 말에 또 대응을 해야 되죠. 이게 정말 여린 사람은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떨어진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상처받는데,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러면 우리는 왜 이걸 하려고 할까? 그리고 왜 성경적 상담하게, 예? 차라리 그냥 쉽게 심리상담을 하지, 왜 이 어려운, 예, 이게 어려운 길이거든요. 심리상담은 이미 해놓은 어떤 체계가 다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 우리 심리상담한다. 난 정신분석주의자야. 나는 행동주의자야. 난 인간중심주의자야. 나는 가족치료사야. 그런 어떤 그 안전한 틀이 있는데 성경 상담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 노출되는 거. 그리고 또 성경적이라고 하면 또 이제 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쉽게 생각하는. 에이, 별거 아니겠구나. 심리 상담은 뭐가 대단한데? 성경적이, 나도 성경은 다 알아. 나도 웬만큼 신앙생활 해봐서 나도 알 건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성경 상담을 하게 되는, 그리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든 이 길을 하게 된 거에는 도대체 이 위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꼭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 위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이 하는 의미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위에, 나를 여기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할 때만이 거기에 있을 수 있게 되지, 어느 순간 내가 뭐 상담할 줄 아는 사람, 혹은 내가 해본 사람, 그리고 혹은 뭐 그런 경험 해본 사람, 그럼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할 만큼 해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 만큼 해봤다. 그러니 이제 난 이제 그만할래. 난 이제 보통 사람이 되고 싶어. 난 문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이 자녀로 괴로워하는 걸 내가 왜 괴로워해야 되지? 그 사람이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왜 내가 괴로워해야 되지? 왜 내가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되지? 내려오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되고 싶어하게 돼요. 그건 또 다른 스트레스예요. 그렇게 된다는 게. 왜냐하면 내가 항상 남을 도와주려고 하면서 내 문제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편할 것 같죠. 한 달도 못 가서 이제 내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사 중에 어떤 기사가 있냐면 그 자동차 회사 이제 노조가 이제 그 사측과 협상을 해서 밤샘 근무를 없앴대요. 밤샘 근무를 없애니까 이 노조원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이제 우리가 밤샘 근무 안 하는구나. 근데 얼마 지난 다음에 생긴 새로운 일이 생겼는데 뭐냐면 부부싸움이 잦아졌대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는 거야. 일찍 들어가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야. 밤새 근무를 할 때는 싸울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 그럼 그렇다고 또 부부싸움을 안 하자고 야간. 그럼 또 그냥 야간의 괴로움이 있는 거야.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피하려고 나 혼자 있다 보면 나 혼자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야. 그 외양간에 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얻는 건 없는 거예요. 가지가 많으면 바람잘날 없지만 그렇다고 가지가 없으면 그럼 외로운 거예요. 다 이게 연결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찾아서 나아가려고 할 때만 건강해지고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그냥 됐어. 난 여기까지 할래. 하면, 그럼 그때까지 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위로 올라오시는 분들에 해당하는 거니까, 또 실습반에서는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고. 일단 그 모든 시작 가운데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번 달 과목은 성경연구법. 이 성경연구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성경연구법이란 뭐냐? 성경연구법은 성경을 연구하는 건데 그걸 상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던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 왔던지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목회자가 배운다 하더라도 이건 지금부터 배우는 건 새로운 거예요. 이전에 이제 이 성경연구법을 이제 커넬이라고 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하겠다는 그런 학교가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지금은 그만뒀는데,
거기서 목사님들과 이 성경연구법을 나눴는데 그분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들을 하셨어요. 당연하죠. 이건 상담적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상담적으로 이렇게 공부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뭐랑 연결이 되냐면 실습으로 가서 실습에서 어떻게 상담의 얘기를 풀 것인가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그 방식 그대로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상담문을 작성한다고 해보세요. 상담을 하려면 일단은 글을 좀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연습 자체가 인터넷 상담을 주로 연습을 하게 돼요. 이제 왜냐하면 그래야 교정할 수 있거든요. 말은 뭐 녹음하는 건 이미 너무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뭐 그 상담 대학원에서는 그걸 녹취한 거를 또 쓰고 그걸 가지고 또 공부하고 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이미 교정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교정하고 바로잡고 그 다음에 틀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미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배워온 이 세미나의 모든 내용을 어디에서 이제 완료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성경 안에서 완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근거. 이제 우리 과목 했으면 우리가 이제 다시 일로 돌아와서 보면 가정상담 배우지 않습니까? 대화법 배웠죠. 진로상담 배웠고 교회사역 배웠고 상담전도법 배웠어요. 이게 이제 우리 현장이에요. 전도도 해야 되고 교회사역도 해야 되고 또 이제 합의 혹은 또 안내, 앞날의 문제도 집도 사야 되고 자녀도 대학 보내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결정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되고 대화 그 다음에 가정적인 그런 모든 부분 근데 이걸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어요? 다 배웠는데 또 배워요? 또 듣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온라인이 되어 있으니까 또 들어요. 또 들은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적인 삶 속에서 또 가정의 문제, 대화의 문제, 진로의 문제, 교회의 문제, 전도의 문제는 어디서 근거를 받으셔야 되냐면 성경에서 받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이걸 모르셨다면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이 이걸 알게 됐다면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QT 책 가지고 하는 거 말고 그냥 여러분이 펴서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남들이 다 씹어 놓은 거, 남들이 다 요리해 놓은 거 그거 먹으려고만 하다 보면 한계에 이르게 돼요. 성경은 천지예요. 요리할 게 천지예요. 해석할 게 천재예요. 그게 내 가정에도 의미가 있고 왜냐하면 가정상담에서 그게 그렇다라는 걸 이제 눈을 떴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정은 성경적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결국은 가정상담에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적인 내용이 뭐냐? 그럼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 해석을 할 줄 모르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교재도 한계가 있고 교재도 1, 2년이지 강의도 1, 2년이지 그 이상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하는 거예요. 대화도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 의미를 뭔지 깨닫고 아, 내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 대화법 다 책을 떼었어요. 시험도 다 쳤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진로도 그렇고 교회 사역도 그렇고 상담 전도도 그렇고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그걸 반복하게 하는 게 성경이고 이미 이게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나와서 그걸 풀어서 설명한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 들어가면 여기 목사님이 말한 게 다 있네. 근데 목사님이 말한 게 아니고 원래 성경이 말한 거였어요. 그걸 저는 소개만 한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예전에 배운 게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 연구법을 배우는 것이니까 이 과목을 통해 우리들은 새로운 눈을 가지고 또 배워왔던 것을 완성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좀 더 수업을 좀 진행하고 우리가 한 11시쯤에 좀 수업을 완전 쉬는 시간을 갖고 그때 우리가 아까 하려고 하던 피드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개요와 목차까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강의 개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적 상담학에서는 성경을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합니다. 당연하죠. 성경적인 상담이니까. 성경 상담에 성경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담 속에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성경 해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서 성경 말씀을 좀 더 다양하게 삶의 문제에 적용하게 하며 상담 과정 속에서 피상담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담에서 성경을 언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요걸 이제 좀 이해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선제 성경을 사용해야 하는가? 자, 상담 과정은 아까도 그림에서 보였지만 상담 과정은 이렇게 네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배우신 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상담 과정은 뭘까요? 문제인식, 역시 우리 간사님, 문제인식.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남편으로 왔다 하더라도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아들 문제로 왔다 하더라도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진짜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들이 괴로워요.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는요?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 진짜 문제를 찾는 거니까 뭐 당연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아니요. 그 사람 말하는 것 이면에 있는 문제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비상담자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난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게 문제예요. 난 그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문제구나.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게 뭐가 찔림이 있는 거죠. 다 그 얘기는 안 건드려. 심리상담에서 그런 연약한 부분 혹은 수치스러운 부분, 부족한 부분 안 건드려. 하나님 근데 그걸 건드린단 말이에요. 예, 수가성 여인에게도 저는 영생의 물을 얻고 싶습니다. 목마르면 샘물을 먹고 싶습니다. 그럼 샘물을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남편이 왜 나와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남편이 없는데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남편이 될지 있었는데 그 내 또 다 끊어졌고 지금 있는 사람 남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성경 상담은. 그래서 진짜 문제를 찾아가는 겁니다. 애가 ADHD로 왔다고요? 뭐 정신병이 있다고요? 꿈에 뭐가 안 보인다고요? 진짜 문제를 찾아가다 보면 더 큰 게 있습니다. 왜 그런 게 생겼는지를 찾아보다 보면. 애가 왜 ADHD가 이렇게 됐냐고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유전의 문제, 뭐의 문제 따지게 되지만 그건 이론적인 얘기고 그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그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얘기도 많아요. 그러니 이걸 찾는 게 1단계예요. 그리고 그건 어렵죠. 제일 어려운 부분. 두 번째 문제는 원인을 이해하는 거예요. 원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원인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때로는 이게 원인을 찾는 게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인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진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찾고 진짜 원인을 찾는 거고 세 번째는 방법 적용이에요.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변화 형성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상담이에요. 이런 원리가 아닌 상담은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뭐가 빠질까요? 비성경적인 상담에서는. 여기서 하여튼 뭐는 빠져요. 원인 이해를 안 해버려요. 진짜 문제를 찾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적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겠어요? 모든 진짜 문제가 뭐겠습니까? 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상담을 배우셨는데도 이렇게 이거 한마디를 모든 진짜 문제는 죄란 말이에요. 그걸 찾지 못하면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제 저도 성경적 상담 세상에 성경 상담한 사람 얼마나 많을까 해서 저도 이제 검사를 해서 보잖아요. 죄를 안 다루는 거예요. 그냥 성경으로 할 줄 안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이 방법 적용만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면 뭐 하겠어요? 진짜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데.
괜히 성경 말씀 불러주고 성경 말씀 써주고 그래도 진짜 성경적인 것은 그 사람에게 이런 죄가 있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 그걸 따르는 게 아니니까 그게 결국은 성경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심리학적이라고 해요. 심리학이 그걸 하기를 원하니까. 심리학을 할 때 죄 문제 얘기하기는 너무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 이제 성경적이다 해서 다 성경적인 게 아니고 또 이 웨스트민스터는 하여튼 그것만 하여튼 죽어라고 하고 원래 그것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죄 문제로만 한다. 이제 그 비판을 승화시킨 거죠. 이제 그걸 마음으로 마음을 다루는 걸로. 하지만 그 핵심은 죄예요. 죄를 이게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결국은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변화 형성까지. 그래서 이 단계를 이렇게 할 때만이, 그리고 이게 자기 자신은 절대로 안 돼요. 자기 자신을 하는 거는 가능하긴 하지만 그건 일부분이에요. 진짜 은밀한 부분은 그건 남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를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했나? 하여튼 견책했나? 그랬어요. 베드로도 외식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인데 내가 내 스스로를 내가 봐서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다윗도 나단이 말해주기 전에는 몰랐어요. 남편은 아내의 약점을 정확히 알아요. 아내는 남편 약점을 정확히 알아요. 남편이 남편 문제를 스스로, 아내가 아내 문제를 스스로 하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게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성경 상담의 과정으로 하고 이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배웠는데 성경은 언제 사용되는 걸까?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과정에 동의한다면 아 성경을 여기서부터 써야 된다. 문제인식, 자 가정, 당신 가정에 문제가 있군요. 성경 한번 살펴봅시다. 가정은 어때야 되는지. 떠나라, 떠나라. 안 떠났지요? 네? 하나 되라. 그렇게 성경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죄 문제, 당신 죄가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음란한 생각 품지 말라 했는데 여기 죄가 있죠? 여기 죄 성경 사용.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 상담에서 성경 사용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는가? 여기서는 성경을 인용하지 않아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볼 뿐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인용하지 않아요. 인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서 좀 더 다가가게 될까? 그리고 그게 이제 받아들인 사람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가 방법에까지 이르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웨스트민스터에서 만든 거예요. 그분들의 시행착오가 우리한테는 도움이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들어오면서부터 성경 펼치기 시작하면 그럼 사실 좀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성경에서 찾는다고 해보세요. 때로는 이 검색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내 문제는 ADHD. ADHD 찾아봐요. ADHD가 성경에 어디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없네? 혹은 문제가 존재하지 않네? 혹은 문제 해결할 수 없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용을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더 깨알같이 그래서 이제 성경을 상담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에서 나온 거니까 문제 이해를 하는 법, 문제가 뭔지를 판단하는 법, 이 모든 것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도대체 성경 성경 언제 씁니까? 하여튼 여기까지는 성경 한마디도 들이대지 않았단 말이에요. 문제 인식과 원인 이해, 그거는 그냥 상담학이라는 것으로 이제 다 대치된 거지. 그럼 성경 안 사용하나요? 성경적 상담에 성경이 안 나오네. 성경 나와요. 나옵니다. 그 후반부부터 아예 세션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션을 하면서 처음 상담할 때는 저랑 같이 성경을 공부했어요. 한절 읽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걸 혼자 다 했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상담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똑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정 중에서는 성경 세션으로. 그래서 아예 그걸 하고 오는 거예요. 간사님과 그걸 하고 와요. 하여튼 대답을 보고 이제 제가 이걸 보고 당신이 이 말에 한 의미가 뭡니까? 원하는 게 뭡니까? 의도한 게 뭡니까?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조율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변화 형성하는 것도 역시 성경을 사용을 해요. 이 이후부터는 다 성경을 사용해요. 성경의 어떤 위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전에 내가 예를 들어 동성애가 있었다? 그러면 동성애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성경은 얼마나 좋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더 좋은 말씀들. 그래서 이제는 동성애를 했다가 동성 안 하는 삶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 형성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미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다만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것,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걸 깨알처럼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게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왜 그 인삼우유. 인삼우유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인삼우유? 인삼우유라는 게 있어요. 인삼우유 만드는 법 아시는 분 계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혜 씨, 인삼우유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그런 대답을 원했어. 그렇게 말을 해줘야 돼. 인삼 갈아서 넣을 거라고 다 생각한단 말이야. 인삼가루. 그러나 실제 인삼우유 어떻게 만드냐 하면 아까 누가 말했는데 소가 먹는 거예요. 소가 인삼을 먹어서 그 우유를 짤 때 인삼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쪼개서 넣는 그 이상인 거예요. 더 안에 완전 내재화되는 거죠. 그러니 성경의 가치는 성경적 상담학에 내재화되는 겁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걸림이 된다고요. 먹으면서 씹히는데 이 씹히는 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넘어가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상담학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배우는 여러 과목들 이게 보기에는 이게 가정상담, 대화법, 진로상담 이렇게 하면 특별해 보이죠? 개론, 원리, 역동성, 방법론, 역사, 고통 대단해 보이죠? 그 속엔 다 성경이 있어요. 성경 하나만으로 하려고 했던 그 미국 웨스트민스터의 그 아주 고집 세고 완고하고 혹은 철저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의 모든 신앙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만큼도 용납하지 않았던.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보수 신학으로 또 우리 교단에서도 많이 이제 배우고 가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철저함이 이 속에 다 녹아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배울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이제 그런 치열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이제 말하다 말았는데 상담 속에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성경 해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 부분이에요. 이후 부분. 방법 적용 이유 부분, 성경 말씀을 좀 더 다양하게 삶의 문제 적용해서 상담 과정 중에서 피상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용은 문제 인식이나 원인 이해 때에는 쓰는 건 아니고 방법 적용에서부터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 생각하기를 이제 피상담자와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 공부하는 게 처음 성경 상담을 받는 사람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자기 문제를 다 이해해서 그때까지는 계속 얘기만 하는 거예요. 찾기만 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찾고 그 이유를 찾는데 성경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다 그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찾고 당신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동의할 때 아 그렇군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군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그게 신자건 불신자건 신자도 싫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상담을 시작했는데 결국 결론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불신자도 처음에 교회 안 다닌다고 했는데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래서 필요합니다 라는 게 설명이 됐을 때
그럼 제가 한번 그걸 해보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싸우는 건 문제 그 자체예요. 그가 괴로워하고 있는 뭐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정신분열, 환청, 환각, 심하게는 그런 문제, 혹은 약하게는 아들과의 문제, 딸과의 문제, 어머니와의 문제, 시아버지 문제, 시어머니 문제, 그런 어떤 관계의 괴로움. 그것 때문에 뭐 이혼을 한다, 그것 때문에 뭐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한다, 그 전에 상담을 받아보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로 결단 내리기 전에. 그래서 그 속에서 해서 처음에는 막 남편 욕을 막 하다가 나중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 아, 내가 이 자식 때문에 이 자식 말고 이 자식 이 자식 때문에 내가 너무 슬퍼요, 괴로워요. 우리 아들은 왜 그럴까요, 딸까요? 그걸 생각하다가 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됐을 때 그럼 이제 우리 성경을 봅시다. 이제 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 해석이 상담적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신학적으로 했던 모든 성경 해석과 다릅니다. 그걸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성경을 연구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식도 됐고 원인 이해도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하나님의 은혜로 턴을 했어요. 이 안으로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럴 때 성경 해석은 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의 성경 해석. 이런 문제도 애초에 없을 때 복음이라든지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라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성경 해석과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적인 성경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걸 여기서 볼 때와 여기서 볼 때의 환경이 차이가 지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했던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이 말씀을 이 아래에서 볼 때는 아, 참 좋은 말씀이다 혹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했겠죠. 그러나 이제 내가 이 속에서 문제를 깨닫고 원인을 깨닫고 그 속에서 내가 이제 정말 버려야 할 예?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혹은 뭐 예? 같은 또래 부모님들과의 그 어떤 그 갈등과 경쟁 속에서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는 어떤 그 욕구가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할 땐 이 말씀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더 올라오게 된 거죠. 구름도 내가 맨 땅에서 볼 때의 구름과 내가 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은 다른 거야. 내가 손을 막 잡는 거야. 그 구름을. 구름이 손에 잡혀지네.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의 의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상담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신학적으로 다른가? 신학적으로 전혀 다른가?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내리고 내리고 내려와서 신학이 된 것이고 그리고 신학이 되기 전 위에 그 의미로 보는 거니까 이게 여기도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수주의 신학하고도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주의 신학하고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신학과도 맞고 저쪽의 신학과도 맞고 그럼 뭐는 아니냐면 자유주의는 아닌 거예요. 자유주의는 애초에 신학의 변질이지 신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건 뭐 하나님이 오를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한 그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지 뭐 하나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유주의 신학 자체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신학을 갖고 있는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애초에 다 무너뜨리는데 그게 이제 해체주의 영향이라 다 해체시켜버렸는데 뭐가 쓸 수 있겠어요? 거기에 왜 목숨을 다하겠어요? 하나님이 쓴 것도 아닌 이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그 사람이 이 소감으로 쓴 이 서신서의 내용에 왜 내가 온 인생을 걸어야 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애써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 뭐 세상과 싸울 필요도 없고 그러니 해체되는 거죠. 자연히 해체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변질이지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확실함과 또 아울러서 신학의 그 또 순수함을 이제 잘 고려해서 무엇으로 쓰려고 하냐면 상담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참에 더욱 나아가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성경의 눈이 열려요. 아,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다 보면
이제 내친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변화의 형성으로 하나님께로. 자,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상담도 어쨌든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 뭐다 유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교회 생활로 돌아가야만 하고 사역 가운데 혹은 신앙생활 가운데 선순환이 돼야 되니까 역시 상담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하는 거.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게 필요하죠. 본 강의는 이러한 성경 사용이 상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며 실제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하여 상담자로 하여금 더욱 효과적으로 상담 현장에 성경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담을 할수 있게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원래 이 성경 상담학에서 성경 연구법이 실습 과목으로 들어가 있었으나, 그러나 너무 늦게 배우는 관계로 배웠을 땐 이걸 배웠을 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막 써야 되는데. 그래서 커리상 좀 조정을 해서 이걸 애초에 가르쳐야겠다. 처음부터 가르쳐야겠다 해가지고 세미나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미나 할 때는 좀 가능한 쉽게 원래 과목 내용은 이제 상담문과 관련돼 있는 거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좀두 개로 분해가 돼서 성경연구법이 이것도 많이 커리큘럼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버전이 6i까지 왔어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근데 성경연구법이 여기 있고 요거와 비슷한 게 이제 상담훈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뉘었어요. 성경연구법을 여기서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상담훈련법을 이제 배울 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연구법에서는 성경연구만 주로 뭐 상담도 좀 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주로 하는 건 아니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목 소개,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해, 오늘 또첫 시간이고, 그래서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이모저모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암기하는 수준으로 가도록. 그래서 암기해서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 얘기할 때잘 설명하실 수 있도록. 또이 중엔 우리 강사도 나와야 돼요. 여러분 중에 강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이 과목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강사가 나와야 되고, 여러분 중에 또 상담하는 사람 나와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도 다 필요하니까 이모저모로 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성경연구법과 그다음에 강의 개요, 이두개 했는데, 다른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그러면 우리 10분 쉬고 피드백 잠깐 한 다음에 우리 목차부터 또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교재 없으신 분은 받으시고요. 잠깐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